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14일, 국내 한 인터넷 뉴스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상한 물체가 보여요. 인천 흉가괴담에 시민들 오싹. 아시다시피 인터넷에는 워낙 다양한 괴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괴담은 꽤나 구체적이었고, 심지어 실제 이곳의 모습이라는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이 괴담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되는 걸 우려한다는 기사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괴담이었기에 이렇게 집값까지 여파가 대단했던 걸까요? 그 스토리는 지난 2006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글로 시작됩니다. 글쓴이 A씨는 당시로부터 9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라면서 회상하게 되는데, A씨는 어린 시절 꽤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 사업 실패로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1년도 지나지 못해 아버지가 파산했고, A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서울에 살던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당시 겨우 한 살이던 여동생과 함께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사정이 바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은 인천 용현 3동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여긴 상가 건물이었는데 2층에 가정집을 꾸릴 수 있었던 거죠. 이 건물의 지하에는 굴다리 다방이라는 다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A씨가 과거 자신의 집을 부를 때, 우리 그 굴다리 다방집 살 때라고 칭하곤 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살기에는 다소 비좁은 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이후에 한 폭이 2m 정도 되는 긴 복도 거실을 따라가면 두 번째 방이 나오죠. 바로 이두 번째 방이 문제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집니다. 외갓댁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들이를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전날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앞집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아기 포대기를 막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별 생각 없이 그 포대기를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등장해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포대기를 움켜쥐었다고 하죠. 그렇게 꿈에서 모르는 여자와 엄마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요. 결국 포대기가 반으로 찢어지고 말았죠. 이후 여자와 어머니는 그걸 각각 나눠가지고 사라졌다는 꿈입니다. 꿈이 워낙 선명하고 좀 이상해서 좀 찜찜해서 찾아왔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글쓴이 어머니는 그저 웃어 넘겼죠.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한 살이던 막내 동생이 2층에서 두 번째 방 창문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날 집에는 외갓집 친척들이 꽤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좁디좁은 집에서 그 누구도 아이가 떨어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에 있던 창문이 바닥에서 약 1m 20cm 이상 떨어진 높은 곳에 있었는데, 아니 그 어린아이가 창문까지 밟고 올라갔다는 걸까요? 근데 그걸 밟고 올라갈 어떤 것도 창문 밑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막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추락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첫 대형 사고 이후에 두 달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두 번째 방은요, 침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싱글 침대 하나와 킹사이즈 침대가 나란히 붙여서 놓여 있었죠. 어머니와 세 자녀가 모두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아이 셋은 킹 사이즈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그 싱글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프로가 끝나고 어머니 또한 잠에 들기 위해서 TV를 끄고 누운 순간 침대 위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머리맡에는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살짝 위를 돌아본 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진 속 A씨가 마치 천녀 귀신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일까요? 아니면 가위를 눌린 걸까요? 다음날 일어난 어머니는 이 글쓴이 A씨에게 지난밤에 꿈이 너무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몸조심을 해라 라고 부탁합니다. A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며칠 후 사고를 당한 건 A씨의 바로 아래 남동생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황당한 건 겨우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높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남동생이 이 사고로 인해 무려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해요. 그렇게 두 번째 방에서 벌어진 두 번의 사고 이래 이제 가족들이 될수 있으면 그방 출입을 자제하고 다들 첫 번째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른 새벽에 꽤 쌀쌀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A씨에게 보일러가 꺼진 게 아닌지 좀 확인해 달라고 했죠. 그는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굳게 닫혀 있던 두 번째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A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게 되는데 TV가 켜져 있었죠. 모니터에는 화면 조정 표시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꽤나 크게 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곧장 TV를 끄고 다른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TV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확인차 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TV를 켜보니 어라? 멀쩡하게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A씨는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금세 잊혀집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는 동생 병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떠났고요. 집에는 A씨 혼자 있었죠. 조금 후 해가 졌는데 괜히 어둑어둑해지니까 겁이 난 A씨가 그 둘째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큰 소리로 켜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채 잠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귓가에 또다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TV가 끝났구나 싶어서 살짝 눈을 떠본 A씨는 헐어붙고 맙니다. 눈앞에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죠. A씨는 본능적으로 이런 게 바로 귀신이구나 싶었고 소리를 내면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볼까봐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온몸이 굳은 듯 밤을 지새우고 서서히 날이 밝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 7시 15분. 이게 가위에 눌린 건지 정말 뭘본 건지 근데 분명 선명하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위가 이렇게 선명할 수 있나? A씨는 당장 집을 달려 나왔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사 온지 4개월 만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도망치듯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굴다리 다방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건물에 한 차례 큰 불이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고요. 다음 세입자 역시 집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게 보여서 금세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 A씨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인천의 용일초등학교 굴다리를 넘어가면 그 집을 볼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 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워낙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직접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도 나왔죠. 글이 올라오고 약 2주 후, A씨가 또 다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는 서두에 그 집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을 내가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경고였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 그가 직접 그곳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막 집중을 받게 되니까 A씨가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게 됩니다. 용기가 났던 걸까요? 알바를 끝내고 그는 굴다리 다방집 건물로 향하게 되죠. 인근이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지나다니던 공원을 갈 때쯤 갑자기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집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커지게 되죠. 아씨,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만 확인하자. 그렇게 용기를 낸 그는 마침내 건물 앞에 도달합니다. 허름한 외관의 건물. 언뜻 보면 뭐 근처 상가 건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죠. 보니까 꼭대기에 베델 수도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이건 9년 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새로운 간판 하나가 있었어요. 컴퓨터 수리점 간판이었죠. 상태를 보아하니까 뭐 건물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있던 그 굴다리 지하 다방 간판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A씨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막 페인트 칠이 떨어진 복도는 허름하기가 여전했죠. 이 음침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살던 그 집의 현관문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때 반투명한 창문 유리 너머로 깔끔하게 쳐져 있는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왠지 모르게 안심의 감정이 든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단골 슈퍼였던 형제 슈퍼에 들릅니다. 거기서 담배를 하나 사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저기 2층 집에 아직 사람 살아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몇 번의 사람들이 이사를 왔지만 다들 얼마 못 가서 짐을 뺐고 지금은 이사 온 사람들도 곧 떠날 예정이라는 말이었죠. A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왜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집 아들 내미가 자꾸 집안에서 희한한 걸 본대. A씨는요, 이 이야기에 공포스러움을 느끼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집 내부를 똑똑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공포를 직접 마주해야만 이게 풀리겠다 싶은 거죠. 마침 건물 뒤로 돌아가면 1m 정도 되는 담벼락 너머로 그 2층 집 창문을 곧장 볼수 있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갔고요. 담벼락 너머 창문 안쪽으로 2층 집을 바라본 순간 A씨를 노려보고 있는 어떤 존재. 2층 그 반투명한 유리 창문 너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서 기다렸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분명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 존재가 9년 전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던 어떤 영혼? 귀신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순간 그 존재는 유리의 얼굴을 더 바짝 갖다 대더니 꿈틀거립니다. 마치 더 자세히 보려는 것처럼 보였죠. 겨우 정신을 차린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3일 연속으로 또다시 지독한 가위에 시달렸어요. 잠든 그 남자 앞에 반투명한 유리창이 보였고 누군가가 그 너머에서 얼굴을 갖다댄 채 노려보고 있었죠. A씨는 굴다리 다방 집에는 여전히 그 존재가 살고 있으니 웬만하면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한번더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신문사에서 이 괴담을 취재했고 조사 끝에 여기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상인이 여기에서는 뭐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동네 이미지를 고려해서 다들 쉬쉬하고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요, 일부러 그 건물 길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한다는데요.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굴다리 다방집 괴담. 과연 이곳에는 정말 귀신이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